제 입에 맛있는 제가 먹어볼게요. 이제 플레이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드레싱은 가급적 손님상에 내기 바로 직전에 뿌리시는 게 좋아요. 그 중에서도 전 아까 이것을 미리 해놓지 않은 이유는 바질 페스토 향이 바로 직전에 나오면 좋지 않나요? 날아가기 전에. 지금 바로 먹기 전에 얘를 조금씩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인을 오픈해 보겠습니다. 아, 그 전에 와인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. 제가 앞전에도 설명드렸었는데 제가 좀 이태리 와인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. 그 중에 하나예요. 롯데 가면은 구입하는 와인 중에 하나인데 레갈레알리라는 레드 와인입니다. 이태리 와인의 특징이 제가 여러 품종을 블렌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시칠리아 섬에서 나는 네로 다볼라라는 이태리의 토착 품종이에요. 예전에는 이 네로 다볼라라는 품종은 다른 품종과 블렌딩을 하는데 많이 쓰였는데 요즘 이렇게 레갈레알리처럼 단일 품종으로 이렇게 네로다볼라 한 품종으로만 생산되는 와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. 이태리 남부 지역의 와인의 맛이 어떨지 한번 제가 오픈해 볼게요. 이 레갈레알리 와인은 롯데마트에서 25,900원에 저는 구매했는데 그 3만 원 넘어가면 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대부분 롯데백화점이나 롯데마트에서 이 정도 가격선에서 샀던 것 같아요. 레드 와인 잔에 깨알 자랑. 요거 보이세요? 제가 한때 프랑스 자수를 배웠거든요. 제가 직접 놓은 거예요. 그리고 꽃 접시와 어울리게 이 꽃자수가 되어 있는 타월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. 딱 블랙베리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조금 더 오픈해야 훨씬 이 와인의 참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거 되게 가격 대비 즐겨 먹는 데일리 와인이라 저에겐 참 익숙한 맛인데 이태리 와인을 많이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인은 정말 추천합니다. 제가 아는 소믈리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와인은 가격도 뭐 어떤 브랜드도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입에 맛있으면 된다고. 그래서 저는 앞서 말했듯이 배우이지 소믈리에도 아니고 요리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제 입에 맛있는 제가 먹어본 와인 중에 맛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거예요. 실제로 제 지인들은 저한테 와인 사러 가면 꼭 뭘 사야 되냐고 물어봐요. 그래도 반은 전문가예요. 자, 뭐, 너무 많나? 화이트 와인하고 먹어도 참 잘 어울릴 만한 요리가 까뿌레제인데 저는 오늘 이 와인을 롯데마트에 가서 산 김에 이 와인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
카페를 차려야 될까 봐요, 저. 늘 해먹는 거지, 뭐, 어떻게 이렇게 늘 맛있을 수가 있어. 정말. 아. 루꼴라. 정말 루꼴라를 만드신 나의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에게 감사를. 아. 너무 맛있어. 같이 못 먹는 게참 아쉽습니다. 이런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? 제가 요리를 한 세네 가지를 만들어서 초대하는 거예요. 구독자가 많아지면 뭔가 이벤트를 열어서 그들 중에 제가 추첨을 해서 초대하는 거야, 이 스튜디오로. 그래서 같이 음식 먹고 와인 먹고. 감독님 가능하죠? 레드 와인 잔은 이렇게 드셔야 돼요. 손에 이 열기를 같이 나누는 거래요. 화이트 와인 잔은 이렇게 해야 되고. 덜 열려서도 맛있어. 이 루꼴라의 향과 바질의 향과 토마토와 치즈. 아, 이건 처음에 누가 개발했을까? 이 마치 홍어 삼합처럼 치즈와 토마토와 샐러드에 좋아라니. 이거 한번 만들어서 드시기 시작하면요, 레스토랑 가서 사먹기 아까울걸요? 오늘도 자바 제천으로 마무리.